네, 전유관이라고 하고요. 불광역에 있어요.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공간과 이제 지원 사업들 운영하고 있고, 사실 오늘 한 18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말 걸기를 즉흥적으로 좀 해보려고 전환기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이 전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그냥 전환기 같은 거 아닐까라는 직관 같은 게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발전해왔던 방식이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 이런 데 처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때에는, 전환기에는, 그래서 과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해법이나 해답 이런 것들이 잘 통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환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해법이 뭐냐, 이것도 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환기이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해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교육을 담당했던 기존의 해법이나 제도는 학교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게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 이런 강의도 듣고 이러는 거다니까. 뭔가 이렇게 기존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동하던 방식이 잘 통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조금 난감한 상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럴 때에는 답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적 교육 이런 인큐베이터를 하다센터에 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컨설팅 하는 사람들 와서 사회적 교육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생각 그렇게 잘 알면 직접 해보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법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걸 한번 인정하면, 뭔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내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걸 내놓고, 그러니까 공유를 해가지고 문제 푸는 데 한번 덤벼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런 전환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도 되게 불안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청년이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막 절절하게 남아있어요. 사회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사람을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압력에 시달리면서 왜 나는 이걸 못하지 하니까 막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고수를 했었는데, 전남대라는 데에서. 여러분들께 모른다 내가 이렇게 딱, 나를 표방하면 엄청나게 내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난 몰라. 그러면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그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줄 알고 이것도 할줄 알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다 아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한테 사회가 요구하는 이 상황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다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이제 그렇게 아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서 이제 혹시 막 경쟁 같은 것에 이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불안감이고 공포감이고 외롭다는 느낌이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관계, SNS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왜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답지 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이제 계속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냐면, 그 청년의 말처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기댈 데가 없다. 사회를 돌아보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할때또 기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나.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막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위기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제 뭐 무연사회 이런 거잖아요. 고립사, 이런 사회적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전환기라고 우리가 생각, 전환기,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랑 좀 다른 질서로 넘어간다라고 할 때, 어떤 다른 질서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에 저는 화두가, 뭐 예를 들면 경쟁,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 살면 어떤 친밀한 공간을 어떻게 좀 잘 만들까,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시장경제 이외에 다른 경제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 어떤 출구 전략 같은 것을 가져야 된다. 그 질문은 저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좋은 삶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직업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양질의 일자리. 근데 양질의 일자리가 뭐고 좋은 직업이 뭐예요? 삶과 일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자가 되고 저 사람이 패자가 되는 게 내가 좋은 삶인가? 남의 불행, 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에서 내가 쾌감을 느끼면 정신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쟁사회는, 그러니까 이 경쟁사회는 정신병적인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패배를 나의 기쁨으로 삼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것에서 다른 삶의 질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청년업이라는 공부를,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은 있다. 도전해라.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래요 이러는데, 저는 둘 다 조금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고 이 얘기.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도전의, 도전과 실험의 환경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험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 도전의 환경을 만들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지, 창조적인 공유지대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절박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혁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움과 도전이 가능한 관계.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패자로 몰면서 내가 배우는 것은 배움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우리가 전환기를 사는 자세일 거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삶,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서로서로 묻고 답하고 좋은 삶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근데 좋은 삶은 우리가 이제 그 답을 명쾌하게 밝혀줄 수는 없지만, 저는 만남과 관계가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져야 되고, 서로 흉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 같은 걸 만드는 어떤 뭐 기술적 도전 같은 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를 만드는 방법들을, 뭐 새로운 마음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새로운 문화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직면하고 있는 고민 중에 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스펙이라는 것은, 아까도 뭐 앞선 연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스펙이라는 것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게 스펙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요구가, 나 아닌 어떤 사람의 요구가 있는데, 기존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에 맞추는 것이 이제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은
팩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삶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고 왜냐면 끝없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 여러분들 불안의 근본은 결핍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태국에서 보니까 이 성공신화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현대 사회 이 성공신화가 이게 각색이 되어가지고 뒤에 오는 세대들을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케이스이고 뭐 스토리이고 또 어떤 뭐 신화이고 뭐 어떤 특출난 사람의 삶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전부 따라가야 되고 그 요건을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이런 전제들로부터 조금 벗어나보자 이제 이런 그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여기 이 청년업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20대나 30대들이 살아갈 시대라는 것을 10년, 20년 후라고 보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거다. 근데 그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의 경쟁적이고 이 막 승자 독식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라든지 행복한 사회라든지 행복한 삶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른 삶의 공간을 실천하는 어떤 작은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청년허브를 기획했던 문제였어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 왜냐면 지금의 사람들의 삶이 다 불행해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이야기하고 꿈꾸고 도전해보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작은 비밀 언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는 그런 비밀 언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청년허브의 이제 문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제가 이제 크리에이팅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저는 크리에이터의 능력은 남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불행의 근원은 다 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 그러니까 우리 자기개발의 시대 같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몰라도 되는데 모른다고 내가 그냥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나는 왜 해외 연수를 안 갔다 와도 돼. 영어를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게 힘든 사회적 압력 속에다가 모든 청춘들을 놓고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안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불안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으로부터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근데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불안은 나는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난 불안과 함께 동행할 거다. 그냥 뭐 시대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는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불안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안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항상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개발 시대가 가르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 근데 아까 제가 협동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협동의 근본은 내가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개인은 약해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약간 공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예를 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협력이라는 것의 방법, 협력의 태도,
협력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를 경쟁이라는 가치에, 그러면서 나를 소모시키는 경쟁 속에다가 지금 우리의 삶을, 특히 이제 얼마나 20대, 30대 이런 시기를, 그런 삶에다가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을 질문해봐요. 그 이야기는, 저는 좋은 삶에 대한 질문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는 주요한 과제가 있죠. 기성세대가 이런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서 청년들을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쟁을 내면화하고 있는 내 자아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우리라는 건 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이제 가장 그 연상이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정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나쁜 일을 적당해서 하는 거, 이렇게 결사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정, 그러면은 그 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떠올리지도 못할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정의 감각 같은 게 없는 사회, 동료애가 없는 사회, 공감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회, 이런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자아도 내가 경쟁적인 내면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어떤 삶. 그래서 타인의 삶. 그러니까 내 삶의 질문을 던지는 만큼 타자를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것. 돌보는 감성을 가지는 것. 저는 이 가치가 아마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거나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데, 저는 이 약함에 대한 인식, 타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동료를 만나려고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삶에 가깝게 하고 지금의 그 많은 사회적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전환,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로운 영역들이 확보되어서 서로의 만남이 조금 뭐랄까요, 생기 넘치고 풋풋하고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면,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나 발상이나 시도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수없이 인플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돌봄의 감각이나 나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한, 우리가 어쩌면은 더 불행하고 고립되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시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